Diam, jangan berisik. Ya, tunggu 여러분. Ya, 저희가 이제 212차 빈촌 도성 나눔을 아까 우리 함단이 아저씨 있는 마을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 야,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너무 오늘 길이 지난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이 지역에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는데 여기 한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3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오늘 또 집필을 하게 될 그 빈민촌인데, 일단은 여기 기다린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도시락을 지금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2차 빈민촌 도시락 나눔은 지금 두 곳에서 오늘 도시락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우리 저기 부위원장님이셨고, 사실은 이 부위원장님이 저를 감옥에 보냈었죠.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니카 네, 오늘 결혼합니다. 그래서 네, 어깨 들이받다시 이쪽이, 야, 잘라봐. 이쪽이 왼쪽이 이제 예비 신부가 사는 집인데 이제 그 집이 저 안쪽에 있는데, 너무 이제 사진을 볼 때 그냥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또 바닥 탈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알로성 가기 전에 여기를 조사를 했고, 이제 오늘 와서 이곳의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도시락이 나눔이 끝나면 이제 저희 그 보금트럭에 또 바닥 타일 사갖고 왔습니다. 엊그제 사갖고 와서 이제 보금트럭을 안에 있는 바닥 타일을 갖고 도시락 나눔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로, 또한 질병이 나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넘게 하시고, 푸른 데의 자유를 눈부푼 데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함이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신의 주님이 계신 곳에는 행복 있고 즐거움 있고, 오케이, 이 아이들이 언제 이런 맛있는 밥을, 언제 이런 요구르트를 받아보겠습니까? 신라카 안테리 주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밖에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락 나누는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 가리지 않고, 사는 것 가리지 않고, 연령 가리지 않고, 또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곳에 오는 자들은 안테리 네, 누구든지 안테리 야,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역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 과부와 고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족자 여러분, 특히 이번 212차 빈민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위해서 애써주신 미국의 모니카 리 권사님과 한성봉 교회 성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 들어서 올해 3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오늘까지 해서 450개 나눴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마다 200개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해요. 신의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나에게 절망의 평안이라 미래와 소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나가는 자들이면 소경 받으며 그랬습니다. 다이소이셔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솔직히 쪼그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는 안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들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는 이제 세상 나눔을 마치고 이곳에서 이제 또 빈민촌 집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200개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해보며
제212차 김희천 사랑의 도장 나는 현장에서 이상 박만성 의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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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200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함단이 아저씨 의족하는 그 마을 100개를 나누고 나머지 100개를 우리 이 마을로 갖고 왔는데, 아, 좀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이렇게 마을이 사실 보면 좁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자라가지고, 아, 일단은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이제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카르타에서 구입해온 크라미글 이제 바닥 타일이죠? 네, 바닥 타일을 저희가 옮기려고 합니다. 닦고 자또야. 따리따리뚜빤. 예, 그래서 크라미글 이제 저희가 구방할 것을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금 오늘 집들이할 장치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집수리를 거기서 하고, 오늘 만약에, 직원들이 다 마치면 오늘, 돌아갈 것이고, 저는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여기서 이제 성교육센터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저희 직원들은 일단, 여기 방을,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방을 집수리를 하고, 오늘 가능하면 돌아오고, 아니면 내일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주문한 모래와 저 안에 시멘트도 다 지금 구입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일단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고 또 직원들은 방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제 212차 빈촌 도시락 나눔 편에서 빈촌 두 곳에 주민의 사랑을 나눴고, 또 이와 함께 빈촌 집들이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예수부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께서 내려왔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없음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로 입술로 선포하고 믿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상 인도네시아 방문 교사 전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